그리고 얘는 제가 리퍼만 원래는 여자 바지예요. 저희 어머니 바지인데 원래 입고 가는 거예요.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고등학생 간지대회 2에 지원하게 된 정동훈입니다. 내일 드디어 합숙소로 이동을 해서 짐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지부터 싸보도록 할게요. 체육복 같은 이 흰색 라인이 포인트인 면바지. 아, 면바지 말고 약간 나일론 재질. 그리고 다음은 이 체크 패턴이 아주 예쁜 우리 친구 부천역 근처에서 5,000원을 주고 구입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바지가 원래는 이렇게 배기 이게 입으면 배기 바지처럼 통이 살짝 있는 바지였는데 약간 스트레이트 핏으로 입고 싶어서 라인만 따서 표시를 해놓고 수선집에 가서 제가 원하는 바지처럼 만들었어요. 이 바지도 코디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 입고 있습니다. 좀 유니크한 패턴이기 때문에 유니크한 패턴은 아니지만 바지 자체가 제가 수선했기 때문에 제가 수선한 건 아니지만 또 수선을 맡겼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바지라서 좀 유니크합니다. 얘는 원래는 여자 바지예요. 저희 어머니 바지인데 제가 어머니랑 바지나 위에 상의를 같이 입어요. 얘도 어머니 바지인데 저랑 형이 저희 형이 지금 군대를 갔는데 형이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같이 입고 있는 바지예요. 얘는 검은 색깔 그냥 기본 이너인데 얘가 좋은 점이 얘는 어깨선을 좀 잡아주는 핏이어서 저처럼 어깨가 좀 좁으신 분들이나 처져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신 분들은 이거 입으시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얘는 후드티인데 나이키랑 어떤 모델이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인데 보라 색깔인데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저희 형이 군대 갈 때 샀던 후드티인데 제가 제가 남방을 진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제가 리퍼만 셔츠인데 이 선을 잘라서 다시 붙이고 막 그랬어요. 이제 액세서리 종류 같은 거 설명해 드릴 건데 얘는 서스펜더예요. 서스펜더 아시나요? 그 멜빵의 끝만 따로 파는데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팔았는데 약간 다크웨어 할 때 스트링 같은 거 많이 빼가지고 입으시잖아요. 그때 이거 서스펜더 하나 가지고 계시면 진짜 이게 고무줄이라 신축성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얘로 막 이리저리 다 엮어가지고 이쁘게 다크웨어를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서스펜더 하나 챙기고 제가 직접 만든 피어싱 같은 거 좀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제가 두 개를 피어싱 두 개를 잘라가지고 엮은 거예요. 제가 5핀 같은 것도 피어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끝에가 안 뾰족하죠? 다 제가 잘랐어요.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는 신발 소개를 안 했네. 신발 소개 빠르게 할게요. 일단은 요즘에 많이 신잖아요 컨버스. 그래서 막 런스타가 요즘 엄청 뜨고 있는데 저는 런스타 말고 그냥 컨버스 기본 모델 하이. 이건 저희 할아버지가 주신 로퍼인데 제가 예선 때도 신고 갔었던 로퍼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예쁘게 신고 있는 로퍼입니다. 이것도 챙겨가도록 하고 이게 슈프림이랑 나이키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콜라보한 제품인데 이거는 저희 제가 다녔던 학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석환쌤 보고 계시죠? 정말 잘 신고 정말 잘 신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을 다 싸봤고요. 이제 합숙하러 가는 날만 남았네요. 전 여기서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